을미년 양해 해가 시작됐습니다. 자치단체도 시무식과 함께 새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평택시와 안성시는 올해의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올해 첫날을 열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을미년 양해해를 맞은 평택시와 안성시. 평택시는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시무식에서의 화두는 역시 금연. 공재건 시장은 첫 인사말을 담배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공 시장은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월 1일 하루만 담배를 끊었지만 이 일에는 다시 피우게 됐다며 웃음을 짓습니다. 담배를 끊는 데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방법까지 설명해 줍니다. 한 번을 해갖고 과감하게 9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가 결심도 아마 좀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근면하실 분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구정도 있으니까 신정 때 이행을 못했으면 구정 때좀 이행하는 걸로 좀 해주시고. 이어진 신년사에서 공 시장은 삼성 고덕 산업단지와 평택호 관광단지 민재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앞으로 1, 2년이 중요한 만큼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여건이 역동적인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안성시는 안성맞춤랜드에서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공직자들은 이 자리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365일 연중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직분을 다하며 위 결의사항을 위반할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이와 함께 올해 비전을 발표하고 희망 편지 쓰기 등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올해의 사자 성어로는 언제나 초심을 잊지 않고 업무에 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초심불망으로 정했습니다. 황운성 시장은 작년에 이룬 성과가 올해는 하나 둘씩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365일이라는 시간은 앞으로 안성의 미래를 결정짓는 소중한 기회라는 믿음과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해 업무에 들어간 평택시와 안성시. 기대와 희망 속에 을미년 양해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